다가오는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등 해외 직구족들이 주목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11월 쇼핑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 해외 직구족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등 다음 달 진행되는 굵직한 쇼핑 행사들을 앞두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통업계 전반에서 헬로윈 마케팅이 축소되는 분위기인 만큼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가오는 11월 대규모 할인 행사에 힘을 주며 관련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마켓은 지난 23일 옥션과 손잡고 캐치 패션 공식 스토어를 오픈하고 럭셔리 직구 쇼핑 강화에 나섰습니다. 캐치 패션은 병행 수입 없이 50여 개 글로벌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품만을 판매하는 명품 플랫폼입니다. 티모는 모바일 앤 메인의 직구 영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이달 초 해외 직구 초저가 샵을 오픈하며 저가 해외 직구 상품 수요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초저가 샵은 품질이 검증된 해외 상품을 5일 이내 도착하는 무료 배송으로 선보이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11번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그랜드 11절 프로모션을 통해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족 잡기에 나섰으며 쿠팡 역시 자체 직구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국내 이커머스들이 직구족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경쟁도 업계 관심사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8월 국내 진출 4년 만에 이용자 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외 직구 건수는 9,612건, 규모는 6조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2.7배 늘어난 수준이며 올해에는 해외 직구 금액이 상반기에만 3조 1,62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6% 성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